허니 테디베어. 너무 귀엽다. 귀여워. 어, 나가자 안 울었네. 어, 아니 바로 나가자. 야! 아! 발 냄새 날 거야. 야, 얘 발 냄새 진짜. 아니 잠깐만. 자세가 왜 이렇게 요요? 잡아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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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죽을 수 없어. 저희가 이제 인천에 ISFF, ISSF, IISF인지 세 중에 하나인데요. ISTP요. ISTP하러 왔는데 네. 지금 저희가 행사하러 갔는데 기동씨가 원래 이제 또 걔가 말 터는 건 계담당이니까 근데 이제 급하게 못 오게 돼가지고 네. 제가 이제 긴급 수혈을 했습니다. 저희 기동이 0.3, 0.3, 0.3에서 1인분 강연도 해야 된다며 좆됐어요. 일단 그거 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 집안 사정 급한 와중에 햄버거집도 들려달래요. 그리고 그 와중에 힐링 여행도 한편 찍고 오래요. 정말 바라는 게 많아요. 주말이거든요 지금. 네. 이런 거 너무. 야, 근데 너도 해산물 안 먹잖아. 어. 아, 저 새끼 분위기 때문이야. 분위기에서 술만 처먹으려고. 얘 이런 데 가잖아? 팔자 시켜? 앉아 하나도 안 먹는다? 술만 시켜. 그리고 나머지 내가 다 먹어, 아까워서. 나마 살 좀 했나? 그러면 그걸 타협한 고기와 조개구이. 아, 내가. 애매해서 막을 내가, 어? 너 씨발, 아니구나. 확실한 거 하나만 시켜야지. 이거 한 불판에 꼬면은. 비린내랑. 고기류가 조개구가. 너네 더 잘 먹었어? 우와, 진짜 빵. 야, 이거 튀김이 아니네. 우와, 대박. 이거 닭다리살이 들어있어, 진짜. 아, 이거 뭐야, 밑에 치즈 뭐. 이거 아니, 뭐야? 대박이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헐. 우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논뷰. 아, 논뷰야? 공사뷰. 야, 피디님은 이따 가는데 셋이 자잖아. 내가 여기서 혼자 자는 게 맞겠지? 아니, 너네 둘이 자. 이렇게? 어, 내가 에어팟 끼고 모른 척 할 테니까. 일로 와봐, 세요. 어, 지금 하는 거 혹시? 야, 이제 어떻게 해? 바로 나가자, 왜? 아! 아! 발 냄새 날 거다. 야, 얘 발 냄새 진짜. 오! 오! 아, 내가 신발. 제가 이거를. 야, 현수야! 네 친구 왜 이래? 이거를 맨발로 신어가지고요. 아, 맡아봐. 와, 진짜 쩐다, 너. 아, 씨발. 아, 나 진짜 정 떨어졌어, 너한테. 아니, 아니, 야, 강제. 아니, 맨발로 이거 신으면 원래 다 나. 여자애가 이렇게 나을 수가 있나? 원래 나, 여기. 여자애? 땀이 많이 났다. 자, 나 부츠 좀 벗겨줘봐. 나도 맨발로 신어. 맨발이야? 어, 무서워. 아, 뭐. 어. 아, 씨. 야, 정재열. 어? 아, 너 맡아봐. 한번 맡아봐. 너무 심한지. 아, 왜 내가 맡아야 돼? 아무 말, 객관적이잖아, 너. 또 냄새 있어서. 아, 빨리! 얘 날라! 얘 냄새 날라와! 얘 딸이 별로 없어. 아, 씨, 이봐, 진짜 족 같다. 총 쏘는 거 같다. 좋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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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뭐야? 누가 여자친구일까? 누가 여자친구예요? 어? 지금 여기든 손 들었는데. 둘 다예요? 어, 저 여자가 계속 하는 말이잖아. 아, 옆에 그 왼쪽이 여자친구?
자,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 내세요. 즐거워요. 아, 저 소리 좀 지르지 마요. 깜짝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 남자친구면은 여자친구를 잡아주겠지. 남자친구면은 여자친구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셋이 친구인가? 뭐, 안 잡아주면 떨어뜨리는 거지, 뭐. 아니, 뭐야? 남자가 먼저 떨어져? 아, 이거 무슨 경우야, 이거. 잡아줘요. 남자가 이렇게 힘이 없어. 그 티셔츠는 좀 작은 거네요, 그죠? 배에서 무슨 햄버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자, 빠르게 두 바퀴 더 가죠, 두 바퀴 더. 저 남자친구분이 되게 크롭티를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 커플은 왜 여자친구를 안 잡아주는 거야? 여자친구 오늘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겠다고 저렇게 구두까지 신고 왔는데 이거 싫으면 뭐해? 잡아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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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죽을 수 없어. 아, 둘이 사귀는 사이 맞아? 들어가요, 들어가. 저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두 분 사랑하는 사이 맞죠? 아, 맞는데 이제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그렇다고 해드릴게요. 네. 아, 사랑하는 사이는 맞나 보네. 둘이 자세가 똑같네. 아주. 자, 조금 더 갑시다. 조금 더. 남자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머, 어머, 어디 가시는 거지? 들어가세요. 아유, 어디 신발도 그 횟집에서 그 일하시는 것 같은데. 와봐요. 아니, 뭐, 잠깐만,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무슨 인어공주인가? 아니, 잠깐만. 자세가 왜 이렇게 어이, 세상에. 아니, 잠깐만, 이거 유튜브 맞아요? 나봐요. 그거 나야 유튜브 각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나봐, 어이, 남자가 떨어졌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정답으로 갑니다. 지금 잠깐만, 지금, 야, 잠깐만. 야, 지금 허리가 거기 꼈어,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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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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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야, 세상에. 무슨 뭐, 물고기 꺼내듯이. 자,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 아, 와봐요. 아, 이게 힘이 없어. 아우, 진짜 무슨 이거 회센터에 진짜 무슨 팔딱팔딱 되는 이거 광어 같네. 자, 여기까지. 아, 힘들어. 와, 뒤질 것 같아. 아, 우리 몇 분 탔어? 48? 저거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팔이 아파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네, 무슨 아파. 좋지, 귀여운 거 아니야. 그래서 노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다? 그래. 아니, 입맛이 없어. 너무 힘들어서. 아, 뭐. 신경이 있어. 나한테 광대를 두 장 맞으면 돼. 아, 존댓다. 스피치 어떻게 하냐? Welcome, Hot Dog Team. 분위기 싸하다. 그럼 바로. 아, 왜 이거 입었어, 씨! 아니, 술이 왜 있는 거야? 내가 저거 강연 준비해야 되는데. 강연 준비 해보자, 어딘데.
대형 크리에이터의 기획과 실행법이라는 주제야. 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 이제 해라. 달리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하는 거. 왜 웃음 참는 거야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웃음 참아? 아니야. 기분 나쁘네. 이게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도 처음 거 영상 보면은 되게 재미없어. 근데 뭐 이건 내 자랑이긴 한데 나나 기동 씨나 좀 영특해가지고 좀 잔머리가 좋다 그래야 되나? 뭐를 바꿔야 되는지, 뭐를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지, 씨발, 내가 그 재미없어. 나 그렇게 재미없어? 재미없기도 하고, 제이가 잔머리하니까 머리 쳐다보는 게 존나 웃겨. 잔머리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쳐다봐. 잠시만! 좋아!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딱 되잖아. 우리라서 그런가? 그래, 이거 나 지금 괜찮아. 근데 지금 너네라서 그래. 다시, 아니, 계속 얘기해봐. 오케이. 이게 웃긴 말이야? 상호 피드백이라고 적었거든요? 아, 이게 웃긴 말이야? 상호가 누구야? 공항도도? 맞지? 아닌가? 웃기려고 하는 거지? 진짜? 진짜야? 진짜 웃기려고 한 거잖아. 상호 피드백. 진짜. 상호. 너는. 너는. 안 어? 되게 맛있다, 이 좋아. 괜찮지? 응. 아, 진짜 존나 긴장된다. 나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 어차피 롤터치스 겁나 4시간 동안 생각해놓고. 너 존나 행복하다며. 난 어제 10번 했잖아. 아, 행복해. 저 지금 불행해. 나는 래퍼다. 난 지금 쇼미더머니다. 와, 쇼미더머니 가사 저는 이유를 알겠다. 정말 마지막답게 아주 특별한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모실 텐데요. 먼저 정재열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핫도그TV 정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팜플렛에도 써있듯이 바로 기획과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항상 그 감정에 초점을 넣어서 기획을 시작하곤 합니다. 뭐 이 영상은 창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기획하고 내가 촬영하고 내가 편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과 발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매력있고 특별한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혼자 한번 던져봐. 아, 그렇게 안 나와. 네. 귀하는 꿈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 상에 뭐 안 좋아하지 않고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짜 다 했어. 우리 다 했어. 기동이 역시 잘했다. 잘했다. 피스. 이렇게 무대까지 무사히 마쳤고요.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재밌는 영상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안녕.